바이스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식이 가장 맛있는 국가를 고르라면 정말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꼭 한 국가만 고르라고 한다면 파스타를 좋아해서 이탈리아를 꼽고 싶은데요. 아 물론 한식은 이런 선택 영역에 존재할 수 없는 그냥 필수이기에 한식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말입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진 국가를 꼽으라면 다섯 개 국가를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 매체 DNP 인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리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탈리아, 멕시코, 인도, 중국 요리 등이 있고 각 요리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추종자들이 존재하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피자와 파스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반면 멕시코 음식은 향신료와 혁신적인 구성으로 유명하고 인도 요리는 풍미와 다채로운 매력으로 눈부시며 프랑스 음식은 풍부함과 세련미로 유명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 요리에는 놀라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은 바로 우리 한식인데요. 한국 음식은 현재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아삭아삭한 김치부터 고추장의 달달한 매운맛까지 다양하고 맛있는 한식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메뉴만 고르라고 하면 도저히 고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음식을 만드는 다섯 개 국가로 가장 많은 미슐랭 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피자, 라자냐, 리조또, 젤라또 등 인기 있는 요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오스만과 중앙아시아, 중동, 지중해, 동유럽 및 발칸 등의 여러 가지 맛이 융합된 튀르키예, 가장 다양한 요리법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프랑스를 선정하면서 그 목록 최상단에 바로 한국을 올려두었는데요. 한식은 현재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호떡, 불고기, 삼겹살, 잡채 등은 늘 먹고 싶은 음식이며 김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마도 가장 필수적인 요리일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라서 그런지 다섯 개 국가 중에 중국이 빠져있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납득 가능한 수준의 국가 목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도 역시도 음식으로는 유명한 국가이기도 하고 특히나 카레의 원산지라는 점에서 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영향력은 분명 존재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도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 카레를 가장 즐겨 먹는 국가를 하나 꼽으라면 그건 다름 아닌 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도 한식으로 인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 전문 매체 슬러프는 먼저 영국 내 카레의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18세기 인도에 머물렀던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카레를 영국에 처음 도입시켰다는 기사는 처음에 카레는 비싼 향신료와 재료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만 즐기던 음식이었으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산층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요리가 되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카레는 고급 요리로 여겨져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세련미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노동자가 부족했던 영국 정부가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이전 식민지로부터 이민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들 이민자 중 많은 수가 요리사였고 그들은 전통적인 인도 카레를 영국 입맛에 맞게 더 순하고 달콤하게 만들어 카레 하우스들의 인기는 더욱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카레 하우스들이 쇠퇴하고 있다는데요. 영국에서 카레를 판매하는 식당은 지난 10년 동안 3분의 1로 줄었으며 그 이유는 비용 상승과 숙련된 요리사 부족 등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영국인들의 입맛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영국인들이 식습관에 있어 더욱 모험적이 되면서 동남아 음식은 물론 한국 요리와 같은 다른 요리를 탐닉하느라 전통적 카레 수요가 줄어버렸다는 것인데요. 영국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영국엔 그들 고유의 요리라고 내세울 만한 요리도 부족하거니와 그 맛도 별로인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 영국 내에서도 항상 다른 국가들의 요리가 인기를 얻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기 있는 외국 요리들의 중심에 한식이 있다는 것이죠.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에서 한식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잘 알 수 있는 곳 중에는 호주도 있는데요. 그곳에서 활동하는 영국 출신의 음식 평론가 매트 프레스턴은 한국 음식이 이제 차세대 대세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는 호주 매체 더 머큐리를 통해 자신은 현재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음식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국가로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설탕은 달콤하고 향신료는 매콤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다면 멋진 풍미를 얻을 수 있는데
서울만큼 그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자신은 한식이 호주를 강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특유의 맵단, 매콤 달콤한 음식은 거대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는 실제로 호주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는 해마다 32%씩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전형적인 맵단 요리인 한국 요리 중에는 바삭바삭하면서도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버무린 양념치킨과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떡볶이 등이 있으며 한국 요리는 단맛과 매운맛뿐 아니라 짠맛과의 균형까지 이루는 데다가 신맛과 쓴맛까지 제대로 조연 역할을 해낸다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김치의 인기는 현재의 맵단 음식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면서 톡 쏘는 청량감까지 가진 김치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제는 이색적인 음식을 넘어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메뉴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비빔밥입니다. 슬러프는 한때 한국에서 흔한 음식이었던 비빔밥은 성공적으로 경계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주류 요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밥을 믹스한다는 의미의 비빔밥은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매혹적이고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원래 가정에서 먹던 음식이 이제 점점 더 세련미를 갖춰가면서 오늘날에는 세계의 고급 레스토랑과 편의점, 항공기의 기내식 메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빔밥이 가진 매력은 다양한 재료와 풍미 및 질감을 조화롭게 만족스러운 식사로 결합하는 능력에 있다면서 이제 비빔밥은 소중한 한국 음식 유산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거기다가 비빔밥의 다양한 재료 배열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는 기사는 시각적으로 음양의 원리를 반영하여 조화와 균형을 상징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이 세계 주류 음식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역시나 한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문화 교류의 증가도 한몫했다는 기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요리를 체험해보려고 하는 개방적인 세계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통 비빔밥을 제공하는 한식당이 무수히 등장했고 세계 전역에서 한국 식재료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가고 온라인으로 레시피가 보급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부엌에서 자신만의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비빔밥은 한국 드라마가 아닌 해외 드라마에도 등장할 정도로 이제 세계 각국의 대중문화에도 녹아들고 있다는 기사는 함께 비빔밥을 먹는 자체가 공동체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사랑과 연결을 상징하기도 한다면서 SNS를 타고 비빔밥은 더욱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MZ세대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인들은 자신만의 비빔밥 레시피를 올리기도 하는데 세계 각국의 재료를 추가하거나 다양하게 응용을 하기도 하는 등 그 기본 바탕은 한국식이지만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음식이 가진 다양한 매력은 그 다채로움과 비례한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음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비빔밥은 뭐랄까요? 기호에 있어서 남녀노소의 구분도 상류층이나 서민층의 구분도 없는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인 것이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죠. 채식주의자들에게도 포만감을 원하는 대식가들에게도 맛도 따지지만 건강까지 챙기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어울리는 이런 음식은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것이죠. 비빔밥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우리 한식 메뉴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